네, 오늘장 간판주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세운경제TV 홍희진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까. 네, 먼저 조선일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종목 다 이제 52주 신고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대우건설인데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M&A 이슈가 지금 부각되고 있죠. 2018년도, 19년도 M&A 될 뻔했다가 이제 못했습니다. 이 회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건설사가 인수를 하려다가 인수 포기한 상태에서 2019년도 6월에 지금 현재까지의 대주주는 이제 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2019년도 6월에 KDB 인베스먼트 자회사에 넘겼습니다. 가지고 있던 지분은 현재 지금 50.75% 지분을 갖고 있고, 2019년 6월 산업은행으로부터 지분 2억 한 1,030여만 주를 1조 한 3,600억에 인수를 받았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6월 1일까지 지분 가치를 보니까 1조 7천억 원. 그리고 현재까지 여기에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매각이 들어갈 때 프리미엄이 약간 붙습니다. 그러면 2조 원대를 기록을 하는데, 주가가 지금 오늘 또 50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죠. KDB 인베스트먼트의 모회사, KDB 산업은행의 M&A 실하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각 주관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2017년도에 회계 자문으로 선정이 됐던 EY 한영이 이번에도 다시 선정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의 대표적인 건설사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에 잘 나간 한 두 개의 큰 메이저급들이 지금 인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대 건설사죠. 중국 건축 전공사, 그리고 아부다비 투자청과 함께 또 그다음에 또 건설기업 중흥건설이 한 2조 원에서 한 3조 원가량 정도를 인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6월 말에 매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개 회사가 선정이 되고, 그 이후로 7월과 8월 사이에 M&A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고가를 지금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6월 그리고 8월까지 여름이 핫할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주 전반적인 기대감 속에서 매각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8월까지 계속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홍희진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SK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 시작하고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한 3% 가까이 급락이 좀 나타났던 모습이죠. DRAM 쪽에서 2조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찌라시에서 나오면서 주가가 좀 출렁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뭐 이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찜찜한 요인들을 분명히 조금 남겨놓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시면 DRAM 쪽, 그러니까 중국 쪽 매출에 대한 어떤 DRAM 물량에서 2조 원 가까운 손실이 이제 발생할 것이다. 근데 이제 웨이퍼 수량으로 보니까 24만 점 물량이 이제 불량 처리될 거다라고 이제 찌라시가 지금 발표가 좀 됐어요. 찌라시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찌라시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측에서는 조금 이런 찌라시가 좀 과장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기관들은 조금 소극적인 좀 대응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투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뉴스가 아침에 조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찌라시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좀 불분명한 흐름인데, 네. 찜찜한 요인과 흐름은 괜찮다. 이제 이 두 가지 좀 갈등이 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로서는 사측에서 조금 손실을 축소시키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이 다소 조금 고민이 조금 되실 건 분명하지만, 흐름에 조금 맞춰주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맞지 않나